뭐 목소리는 똑같은데 내가 왜 항상 이거 시작하기 전에 목을 그래도 가다듬을까? 안녕 교장 선생님.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 작가, 편집자, 디자이너, 서점 주인이 모여서 그림책 놓고 수다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팟빵,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방송되고 있고요. 댓글, 구독, 좋아요는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수다를 기다립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아, 이제 뭐 한 해가 거의 다 간 기분이 듭니다. 김공공입니다. 안 돼요. 앞으로 낼 책이 얼마나 많은데 올해 안에 내야 되는 책이. 네, 올해 안에 내야 될 책이 많은 막말 토끼입니다. 반년이나 남은 줄 알았는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몽지입니다. 달려오는 이라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정신없는 몽지입니다. 그래도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오늘은 지난 8월 11일에 작고한 프랑스 작가 장자크 상페의 책을 두고, 우리는 그림책들이죠, 주로. 근데 이분은 만화가예요, 원래. 그래서 이분의 책을 두고 수다를 떨 예정입니다. 정말 한 시대를 주름잡은 거목이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펜화나 이야기 스타일을 두고 늘 장자크 상페처럼 혹은 상페같이 라는 표현이 따라왔지요.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상페 아저씨의 그림책을 두고 수다를 떨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소개할 책으로는, 이건 한국에서 출판된 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998년에 나오고 최영선님이 옮긴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 1999년 김호영 옮김의 열린 책들에서 나온 얼굴 빨개지는 아이. 1999년 윤정임님이 옮긴 랑베르시. 열린 책들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 책은 다 열린 책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2022년에 영란님이 옮긴 계속 버텨, 이렇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뭐 작가 소개를 일단 해야죠. 장자크 상페 너무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잘 모르는 부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분이 거의 돌아가실 때쯤에 자기에 대해서 소개한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돼서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때때로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나는 어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 누구랑 누구의 말이랑 되게 비슷한데? 라고 해서 그걸 좀 되뇌어 보니까 윌리엄 스타이그 님이 자기가 한 번도 어른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도 되게 비슷하게. 존 버닝햄도 자기 정신 연령이 늘 5살이라고 했나 6살이라고 했나. 그래서 그런가? 거목이 되시는 분들의 약간 공통점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장자크 상페는 1932년 할아버지예요. 프랑스 보르도 근처에 있는 빼삭이라고 하는 데에서 태어나셨어요. 10대 때 이제 어느 한 회사의 비서로 취직했던 한 여자분이 그 회사의 상사와 불륜 관계가 돼가지고 미혼모로서 쌍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아놓고 키우지를 못해서 입양을 보냈어요. 근데 보냈다가 다시 이 여자분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이 쌍배가 돼요. 마지막에 양부, 그러니까 계부가 되시는 분의 성이 쌍배였던 거죠. 그래서 계부와 함께, 또 계부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낳은 형제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 양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좀 폭력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집이 늘 접시가 날아다니고 뭔가 깨지고 굉장히 분란이 많았고 엄청 가난하고 엄청 척박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생존의 문턱에서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부모는 늘 싸우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일을 하느니라 정신이 없었다고 해요. 학교가 그의 피난처라고 표현한 걸 보면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돈이 너무 없어서 책을 사볼 수도, 아이들이 하는 단체 활동을 하는데 참여할 수도 없었어요. 이웃이 보던 신문, 잡지, 중고서적 등을 닥치는 대로 읽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어린 나이 때부터 생계의 전선에 나갔어요. 사실은 늘 항상 어린 시절에 대한 유년의 단절된 시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그걸 좀 이해한 후에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버텼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4살 때 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중간에 중퇴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근데 이분도 학교를 어린 나이에 중퇴를 했고 나이를 속여서 17살 때 군대에 이제 들어가는데 군대에 들어간 이유가 직업이 필요했고 버티기 위해서 그다음에 거기는 잘 침대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거기 가서 경비를 막 군인들이 엄격하게 쓰고 해야 되는데 막 낙서하고 딴짓을 하는 바람에 교도소에 수감이 된 적이 있었고 교도소를 가면서 이제 군인 감옥인 거죠. 가면서 실제 나이가 밝혀져가지고 바로 전역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제대하면서 파리로 이주를 해서 파리에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각종 일을 했어요. 자전거 배달원, 치약 판매원, 와인 배달 하는 중에 보르도 지역의 신문에 만화를 실으면서 그림 일을 시작을 합니다. 1951년에 좀 책을 내기도 했는데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책을 내기도 했는데 어린 나이에 그림의 어떤 실력이 이야기 실력이겠죠. 발군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발군의 실력을 좀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파리에 정착을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파리를 좋아해요. 왜냐면 그 보르도라는 지역이 약간 그 경상도스러운가 봐요. 아, 이게 내가 또 지역색을. 우리 보면 경상도에서 뭐 밥 먹었나, 뭐 밥은 아는 뭐 이러면서 대화가 끝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뚝뚝한 고향 분위기와 다르게 파리가 되게 다정다감하고 말도 많고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파리에 이제 완전 매료가 됐는데 54년에 일을 하다가 르네 고시니를 만납니다. 르네 고시니는 우리한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아스테릭스를 지은 작가죠. 그 짓기 전에 이제 만나시게 되고 둘이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시니가 이계국어를 한 거예요. 영어랑 프랑스어를. 약간 쌍배는 그 동경하게 되죠. 오, 되게 지적이야. 그래서 고신이는 나의 첫 파리지행, 첫 친구라는 표현을 합니다. 회사도 같이 손잡고 나올 정도로 우정이 깊었던 둘은 꼬마 니콜라를 함께 연재하고 1960년에 이를 모아 책으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고신이와 쌍페는 니콜라의 속편을 4권을 내고 222개의 이야기 안에 1000점의 그림을 넣었다고 합니다. 꼬마 니콜라가 나온 이후에 쌍페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영미권에서 의뢰가 올 정도로 유명해지고 있죠. 뉴욕커에는 1978년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100점이 넘는 표지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디자인 일을 할 때에도 이분의 그 뉴욕커 그림 스타일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되어 있는 그 표지가 약간 좀 지침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디자인 할 때 뉴욕커 우리 하면 생각나는 게 좀 쌍배 그림이죠. 그쵸, 그쵸, 그쵸. 저희도 많이 모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림을 이런 식으로 실어서 이렇게 제목을 잡고 하자 막 이런 식으로. 1991년에 파트리크 지스킨트의 존 머시 이야기 사파로도 유명해졌죠. 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작업은 전 세계 방방곡곡 번역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꼬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3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대성공이죠. 그리고 수백만 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진짜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절대 해산, 우리나라에서도 절대 해산은 안 되는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를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 세금 감사, 세금 그 추적이 들어왔다고 해요. 뭐 유명한 사건이었다고 해요. 그게 얼마나 정말 유명했겠어요. 2022년 89세, 그러니까 생일에 며칠 앞 며칠 안 두고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총 세 번에 결혼을 했는데요. 아들이 먼저 갔어요. 56년에 태어난 아들이 2020년 세상을 떠나기 한 2년 전에 먼저 떠났고요. 따님은 인가 쌍페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되게 유명하시더라고요. 68년생이신데 되게 유명하세요.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마지막 부인이 2017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에잉. 몇 살 때 결혼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5년 전, 그러니까 84세에 결혼을 하신 거죠? 낭만적이시네요. 그리고 이 마지막 부인이 에이전트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관리를 해주시다가 눈이 맞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많은 재산이 그에게로. 아 그러니까 마지막 승자는 에이전트였어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1987년에 보르도 문학상, 2003년 알폰스 알레상, 2006년 문예훈장, 2008년 이걸 뭐라고 발음해야 될지 에오 플로엔 평생 공로상 아마 틀리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를 타셨고요. 글을 수식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파노라마 만화의 대가, 부드러운 아이러니, 섬세한 지성, 무언의 드라마라는 아주 칭송을 받으면서 사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준 작가 장자크 쌍페의 소개였습니다. 우와, 샅샅이 털었군요. 아, 그렇지. 지금 검색하니까 해적판으로 니콜라가 제일 먼저 나왔고 해적판으로 얘가 그 다음에 나왔고 얼빨이요? 얼빨. 아, 얼굴 빨개진 아이가 얼빨. 얼빨이야? 얼빨? 마르슬렌 까이유란 제목으로 나온. 이것도 또 이 주인공 이름이죠. 이것도 네 맞아요. 원제는 라울 따비랭. 98년에 라울 따비랭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자전거를 못한 아이로. 아 그래서 나는 얼굴 빨개지는 아이의 약간 속편 같은 느낌인가 그런데 다른 내용이잖아 완전히.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열린 책들에서 나름 제목을 잘 붙이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 이름 제목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잖아요. 근데 얼굴 빨개진 아이란 이 제목이 이 판매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것 같아. 세상에는 얼굴 빨개지는 그 아이와 어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치, 그치. 제 친구도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 얼굴이 빨개지네요. 가지고 원제대로 했으면 안 팔렸을 거야. 맞아, 그렇죠. 맞아. 너무 낯설잖아, 이름 자체도. 그치. 그러면 우리 먼저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를 먼저 소개를 해볼까요? 네. 춘기가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를 선택한 이유는 자전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네. 제목을 잘 붙였다니까.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꽂히잖아요. 이 못하는 아이. 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여기서 이거 골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올해 배울 예정인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해 배운다고? 아자, 아자. 눈이 오기 전에 배워야 돼.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그러게. 이 책은 원래는 그 여기 부제처럼 라울 따비랭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 제목으로 원래 출간됐다가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로 이제 다시 재출간된 책이고요. 아주 단순하게도 이 라울 따비랭이 주인공입니다. 생세롱의 자전거포 주인인 라울 따비랭이 이 동네에서 이제 가장 자전거에 정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 어려운 것들도 척척척척 고쳐내는 이제 자전거 수리공 이 라울 따비랭인데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좀 뭔가 잘하는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지닐 수 있도록 벼슬 자리를 수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약간 프랑스랑 어울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뭐 햄 만드는 비법의 귀재한테는 오기스트 프로니아르 막 이런 식으로 호칭을 칭호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뭔가 이렇게 햄이라고 부르지 않고 프로니아르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다 통칭하는 그런 식으로 이 동네가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안경점에서 남들의 근시와 원시, 사실 난시를 교정하는 어떤 안경사에게도 비파이유, 그 이름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안경점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름 그 자체로 이제 명성을 그 사람이 고이 가져가는 그런 전통이 있는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따비랭도 자전거라고 부르지 않고 따비랭이라고 불러요. 이 동네에선 자전거를.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 수리에 뛰어나고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아는 따비랭은 당연히 자전거를 잘 타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봤어요. 어떻게든 자전거를 잘 타보려고. 근데 뭔가 지구의 원심력과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이 얘한테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항상 심지어 물구나무석이랑 공중 돌기는 가능한데 자전거는 이 친구가 못 타요. 어머어머. 너무 슬프지 않나요? 노력하면 되는 거였는데 노력을 아무리 해도 따라주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당연히 얘가 자전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자전거를 못 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비밀을 감춘 채로 이렇게 세월이 흘러흘러 따비랭이라고 불리는 이런 칭호까지 얻으면서 자전거 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한 소년이
어느 날 사랑에 빠지죠. 네, 조시안이라는 어떤 여성과의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이런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따비랭은 계속 뭔가 자신의 비밀을 되게 고백하고 싶어 해요. 머뭇머뭇 거리다가 결국엔 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를 했는데 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여자랑 이루어지지는 못하거든요. 네, 이렇게 못 이루어지는데 약간 아까 쌍배의 소개랑 약간 좀 이렇게 와닿는 게 또 바로 사랑을 또 찾아가는 멋진 마들렌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이 여성은 되게 완벽한 아내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라울을 위해서 이렇게 도시락도 준비해주고 남편이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자전거상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지 않고 걸어서 출근하는 모습도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로 여겨요. 그렇게 이제 자신의 비밀을 감춘 채로 살고 있던 따비랭이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사진사 피구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따비랭의 친구가 되게 되는데 이 사진사 역시 엄청난 명성을 이제 누리게 돼가지고 사진을 너무 잘 찍어서 이 사람도 이제 그 이 마을에서 수여하는 벼슬 자리를 이제 맡게 돼서 이 사람도 사진이라는 말 대신 피구뉴라는 말로 통하는 이런 인물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서 피구뉴가 따비랭의 자전거 타는 모습을 사진 찍고 싶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 속도 모르는 이 절친이라면서 반전. 네. 그래서 제안을 해갖고 자전거 타지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못한 채로 따비랭은 이제 부인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떠나는데 이 사람도 참 바보예요. 이 언덕까지 올라가거든요. 거기에서 진짜 엄청난 장면을 찍기 위해서 타지도 못한 사람이. 그래서 그 가파른 절벽에서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찍기로 하는데 이제 라울은 속으로 가다가 차라리 우리가 사고라도 당했으면 좋겠다.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이 비밀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는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생전 술도 안 마시던 사람이 포도주까지 마시면서 결국 그 언덕 위로 올랐다가 엄청난 부상을 당해서 석 달을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세상에. 여기 이 표현이 너무 웃겨요. 여기저기 입은 골절상, 다리 빗장뼈, 왼팔. 그리고 사고 나는 장면은 지금 생략하고. 네. 근데 그 실리긴 했어요. 그 사진이 무모한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실리긴 했어요. 아,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자전거 못 타는 사람으로 소개가 된 건가? 아니요. 그건 아니고 타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순간적으로 포착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잘 타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면은 석 달을 눕게 된 사진이 된 거예요. 저렇게 탔는데 석 달이면 준수한 거. 아, 그렇죠. 역시 이야기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해지고 이 따비랭은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누워있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아내는 이렇게 따비랭이 다친 거를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피구뉴한테 이 역사적인 사진이 탄생이 된 거잖아요. 따비랭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피구뉴는 계속 유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유명해지는데 이 사람한테도 사실 알고 보니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사진을 잘 찍는 거로는 아주 유명한데 이 순간을 다 우연으로 잡아낸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정말 원래 멋진 사진가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계산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잘 찍게 된 사람이니까 막 이 사람에게 온 명성이나 어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지점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그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 이전과 이후 핵심적인 걸 못 잡았는데 우연치 않게 따비랭을 찍었을 때는 그 언덕에서 다친 사진이 아니라 언덕을 뛰어넘는 그 사진을 잡아내는 바람에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이런 타이밍이 안 잡혀지는 사람인데 따비랭이 굴러떨어지는 걸 보려고 가다가 카메라를 놓쳤는데 그때 카메라가 찍히는 바람에 그 사진이 완전히 우연으로 찍히게 자기가 되면서 자기가 셔터를 누른 것도 아니고 자기도 넘어지면서 야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늘이 이거를. 도왔다 하늘이 네. 그렇게 이제 근데 독자들은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의 비밀을 이 사람은 사진을 우연하게 잘 찍게 됐고 이 사람은 자전거를 못 타는데 자전거 잘 타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 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더 돈독해지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이 서로 이제 쭈뼛쭈뼛 다가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나오지 않고 같이 웃는 장면으로 이제 엔딩이 마무리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귀엽다 귀여워.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막 아, 괜찮아. 누구에게나 잘하지만 못하는 것이 있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자기가 남들한테 되게 잘 보이고 싶지만 못하는 것들에 관한 비밀? 오히려 거기에 되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서 이런 심리를 되게 우리가 보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겠다? 그런 지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자전거를 못한다고 나는 말하고 다니지만 못하는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치 누구에게나 이런 부족한 점이 있지. 그리고 그걸 말 못하는 타이밍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지점에서 공감을 하지 않나 싶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런 스토리라인이 그냥 제가 이걸 어린이 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네. 근데 어린이들도 이렇게 좀 글밥 있고 이렇게 장면 장면에서 그림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재밌게 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놀랐던 게 왜 얼굴 빨개지는 아이는 사실 그 진짜 그런 아이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성인이 된 주인공의 시점에서 이제 조금 회상 들어갔다가 거의 이제 현재 시점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 아이라는 말이 저는 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연결하려고 잘 붙인 제목이기는 한데 이 라울 따비랭이라는 인물에 오히려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저게 과연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뭐 이 니콜라도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뭐 그쵸. 리틀 뭐 무슨 니콜라 이렇게 돼 있던데 프랑스 원제로는. 근데 이거 얼굴 빨개지는 아이도 마르셀링 까이유? 네, 마르셀링 까이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름이 되게 인상적인 이름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표제로 올라오려면 뭔가 이렇게 특이점이 딱 있는 느낌이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김철수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평범한 타이틀 딱 올라가 있으면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 니콜라도 친구들 이름이 다 되게 이상한 이름이래요. 그 맞아. 프랑스 원어로 보면 그래서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주의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진짜 외국에서 그 나오는 책들 중에 그렇게 이름이 그냥 제목인 경우 정말 그런 자신감 너무 멋진 것 같고 왜 마틸다처럼 그냥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저도 지금 이번에 상패를 보면서 여기는 성까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뭔가 특정한 어떤 주인공을 딱 제목으로 박아버리는 게 좀 신기했거든요. 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김철수 이런 건 없잖아요. 뭐뭐 하는 뭐 철수 이런 거는 김철수 빵 이런 책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우리는 약간 설명이 없고 그냥 명사로 들어가는 고유명사든지 명사로 들어가는 걸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 그게 어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이 좀 글자가 짧잖아요. 그래서 좀 더 쉽지 않은 부분에는 성과 이름이 이제 길게 이렇게 늘어지면서 왜 저기 지각대장 존도 뭐 존 패트릭 농원 맥헤너시 막 이러잖아요. 제목 원제가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플레임으로 줄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우리 이름으로 그러기는 힘드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라고 짐작해봅니다. 어떤 수식어를 자꾸 붙이게 돼요. 우리 말로는 그러니까 마틸다 이런 이름이 아니라 뭐 모한 다른, 마틸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네, 마틸다는 정말 붙일 수가 없었나 봐요. 마틸다로 국내에서도 천재 소녀 마틸다 뭐. 아까 오다가 이 영화인지 뭔지 뭐가 개봉을 했나 봐요. 홍보 그 마틸다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뮤지컬 같은 뮤지컬이요? 걸 계속 하지 않나? 네, 이번에 뮤지컬. 뮤지컬이야. 네, 천재 소녀 마틸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아 천재 소녀로 붙었어 막 혼자 오면서 그 생각했거든. 힘들어. 신통방통 막 이런 거라도 붙여야 돼. 신통방 부족한 느낌이야. 하긴 우영우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아니 근데 저 자전거도 그렇고 얼굴 빨개지는 아이도 그렇고 뭔가 되게 보편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흔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맞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잘 끌어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참 올해 이게 지금 9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인데 98, 99년 엄청 오래됐죠. 20년 넘었죠. 그쵸, 20년.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그 감성이 진짜 촌스럽지 않은 것 같아. 계속 지금 봐도 괜찮은 것 같아. 또 어린이 얼굴 빨개진 아이 이런 건 또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 되게 빨리 들어왔네요. 95년에 초판이 나오고 98년에 그 자전거 못하는 아이가 네. 얼굴 빨개진 아이만 69년에 나왔고 이 뒤에 요런 애들은 좀 나중에 나왔는데 해적판으로 나올 때 네. 69년에 해적판이 나왔어요? 아니야 해적판은 95년에 나왔는데 이거 원서가 얼굴 빼기 전 아이 원서가 69년에 나왔네. 69년. 그러니까
아니라 되게 초기작인 거죠. 니콜라와 함께. 그치. 니콜라가 네. 60년에 나왔으니까 9년 뒤에 나온 거네. 네. 그리고 나서 77년에 그 르네 고시니가 갑자기 죽어요. 되게 이른 나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와 같이 뭔가 이런 이야기를 전개를 할 때 구상되었던 대부분 욕망이 느껴져. 자전거 되게 잘 탔잖아. 자전거 배달원을 했을 정도로. 근데 자전거를 못 타는 굉장히 박학다식한 어떤 인물을 내세운 거잖아요. 저 라울 따베랭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결핍을 이런 이야기 속에서 풀어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꼬마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재되어 있던 내용이고 글 작가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림이 뭐 쌍배가 그리기는 했지만 이야기를 거의 둘이서 같이 논의하면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유년 시절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근데 거기에 계속 둘 다 뭐 그렇게 잘 사는 집 아들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게 계속 되게 부잣집 아들이 항상 나와. 아 맞아요. 걔 이름이 뭐더라? 계속 걔가 뭐 엄청 잘난 척을 해. 여기다 조프루아. 조프루아. 조프루아라는 애가 뭐 니콜라랑 싸우면서 니콜라가 옷을 팍팍 찢거든. 근데 얘가 막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더 찢어. 내가 우리 아빠한테 더 좋은 거 사달라고 할 수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재수없는 부잣집 도련님. 이게 약간 욕망 표출?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 자전거 못하는 아이에서도 약간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그런 것도 비슷한 본인이 그려보고 싶었던 어떤 인물에 대한 마을에 대한 그리고 고향에서 되게 무뚝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마을 사람들이 어떤 벼슬을 네, 벼슬 자리를 주잖아요. 장인에 대해서 벼슬을 주면서 공동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끈끈하고 그런 걸 바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든달까요? 이상적이야. 보르도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아까 보르도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었나 봐요. 포도가 익어가는 동네일래나요? 맞아. 포도주가 되게 유명하고 농장이 되게 막 이렇게 농가의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바닷가였던 것 같은데 그래요? 뭔가 아니 산 옆이야. 일 보르도 지도, 근처에 지도에서 봤는데 근데 남쪽 지역이겠죠? 네. 그 포도가 익으려면 남서쪽이었어. 남서쪽. 2018년에 이거는 영화로도 나왔더라고요. 아, 진짜? 따비랭으로. 아니, 근데 에피소드가 거의 없는데, 그걸 어떻게 영화로 만들었지?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한데, 찾아볼 수가 없더라. 아, 특별한 에피소드가 없잖아. 사실 뭐 그냥 어렸을 때 뭐, 박학 다 시켰지만 자전거를 못 탔다. 뭐 끝까지 숨기다가. 근데 마을이 재밌네요. 아니, 마을의 디테일을 채우면 되게. 여기 스틸컷을 보여드리자면 생각보다 따비랭의 나이가 많아요. 왼쪽에 있는 아저씨. 피구뉴일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각색을 좀 많이 했을 것 같긴 머리 한데. 머리 묶여진 저기. 맞아요. 유럽 아저씨. 네. 근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이게 1시간 반이나 되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진짜 그게 마을의 얘기가 그럴 것 같아요. 많겠다. 프랑스 사람들이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마을일 것 같아. 근데 뭔가 되게 압박이 됐을 거잖아. 저런 이제 그 동네의 분위기 막 장인의 호칭을 주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그래서 더 배울 수도 없는 거잖아. 사실은 못하는데 이미 장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작은 소공동체의 문제점이지.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빈틈을 보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는 순간 소문이 날 테고 네. 자전거도 못하는 게 자전거를 고쳐 이러는 게 되니까 내 스스로 우리 스스로는 저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뭔가 알고는 없지는 있는... 또 않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막 뭔가 전문가라고 하기는 부끄러운데 어쨌든 간에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막 크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 책 지금 진짜 못 읽고 있는데 요즘 가장 재밌게 읽으신 책 추천해주세요. 추천을 믿고 사겠습니다. 그런데 없어. 맨날 고통이에요. 이렇게 막 이제 편집자였어. 어린 책 편집자로 20여 년을 살아왔는데 그것도 안 읽었어. 막 이런 말 들을까봐 마음속으로 아무 말도 안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네. 그게 맞아. 뭔가 늘 당당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맞아요. 몽지는 어때요? 저도 충기님이랑 똑같은 그 충기님이랑
망망토끼님이랑 너무 공감되는 게 상패 준비하면서도 아 상패 잘 모르는데 맞아 맞아 아니야 제가, 나이대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학교에서 뭐 명품 브랜드를 가지고 그 디자인 리디자인을 하는 과제를 내주는데 브랜드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뭐가 명품인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케아 가져갔다가 엄청 까이고 이케아가 명품이냐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생각지 못한 제가 아, 너무 슬프다 이거 그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을 때 괌에서 거기 면세점을 돌면서 아 이게 명품이구나 하면서 막, 진짜 근데 아, 저도 결혼하고 처음 알았어요 네, 막, 관심도 없고 내 주변에도 뭐 그런 거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막 알마니 막 이런 거 보면서 아 미우미우 이런 거 명품이구나 막 내 아 정말 이케아는 정말 창피한 일이었구나 이케아도 브랜드예요 아 미대에서 또 아, 그게 참, 너무 그래서 그 약간 저는 아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있어 그냥 소박하게 살면 되지 하는데 그 저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죠. 아 그런 영역에 가서 디자인 할 친구들은 가겠구나. 일찌감치 내 길이 아니구나 했죠. 맞아 그런 게 필요한 세계가 있죠. 뭐 패션이나 뭐 이런 데는 뭔가 척해야 하는 디자이너들 사이는 되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감각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막 디자이너 막 이러면 이미지가 뭔가 감각적일 것 같고 이런 거에 세련된 막 약간 그가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된 이미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아. 되게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해도 그래야 된다라고 이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직종이나 직업이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패션 쪽도 그렇고 덕후들을 보면 보통 덕후다 그러면 되게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면에 덕후를 되게 많이 이렇게 따지는데 디자인도 사실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인간이 착장하고 뭐 쓰고 사용하는 물건이잖아요. 그 물건을 만들게 되는 기능적인 거 플러스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사실 좀 의식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좀 파헤쳐서 이렇게 평론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패션 쪽도 보면 기본적으로 쭉 들어가면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 할머니들이 한땀 한땀 만든 뭐 스웨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다시 뭐 염색을 어떻게 하고 천연 염색을 해서 뭐 해가지고 막 거의 스웨터 한 벌에 막 진짜 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스웨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스웨터가 왜 이런 정도의 돈의 값어치를 갖게 되고 이거를 왜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냥 몇 점 안 돼. 저거는 뭐 세 개밖에 없는 가질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그걸로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데에만 언론이나 이런 데가 초점화가 돼 있잖아요. 그게 가끔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진정한 덕후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있어 보이고 막 아는 척하고 브랜드를 막 얘기하고 하지만 그 브랜드가 왜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있어 보이는 또 세계가 있잖아. 예를 들면 미술, 그쵸. 회화계. 맞아요. 되게 뭐가 막 있어 보이고 막 현란한 그 수식어를 구사하지만 사실은 알맹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정말 얄팍할 때가 맞아요. 한두 번이 아니랄까 그럴까? 그래서 사실 자전거 못하는 아이를 보면 미술계도 떠올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온갖 수식어를 갖다 대면서 말을 하지만 정작 알맹이를 알지 못하는 네. 단예로 막 미술하는 애들끼리 있으면은 종이는 뭐 써? 막 브랜드가 뭐야? 막 하는데 전 또 이 자전거를 못하는 아이가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 나 종이 잘 몰라 그냥 만져봤는데 재밌는 걸로 쓰고 홍미화방에서 아니 그 미술학원에서 전에 알려주신 거 쓰고 있어 막 하는데 친구들이 막 뭐 아르쉐야? 뭐 무슨 몇 그램이야? 막 면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어? 막 이런 걸 물어보면 잘 몰라 집에 와가지고 찾아봐야 되나? 막 하면서 막 찾아보고 무슨 털을 썼는지 막 그런 것들 막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를 막 또 도구
도구를 모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저는 내 손에 익숙한 거 막 그런 거 쓰고 있으니까 또 그럴 때 작아지죠. 아니 근데 저는 그 답변이 더 멋있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 익숙하고 맞는 거 아무리 그 사람이 저걸 이런 도구로 표현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쓴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한데 저도 보면 장애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 그렇죠. 네, 작가의 만남 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종이는 어떤 종이를 쓰셨나요? 근데 사실 뭐 이게 소용이 없어. 그쵸. 결국은 결과로 얘기하는 거잖아. 결과가 맞아요. 그거의 의도에 정말 잘 맞춰서 나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연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그렇게 뭐 좋은 결과를 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것저것 해보던 연장이 많아진 사람 말고 왜 미리만 막 구색을 맞춰놓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뭐 모 작가가 막 그림 배우러 다닐 때 그렇게 같은 동료 학생들이 재료를 막 탓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리면 그림 못 그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 되게 많이 했다고 내가 들어서 그 말 했던 작가들이 지금 이 세계에 그렇게 잘 활동하고 있나? 라고 보면 그 작가보다 더 활동량이 적거든요. 그리는 거는 정말 뭐 컴퓨터로 그리든 뭘 그리든 손이 먼저 나가는 거지 뭘 쥐고 있는 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어. 생각해보면 오해를 받을 때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진짜.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그치. 외국도 많이 나가고 출장도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영어도 잘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싶어. 영어 하는 거 봤는데 나는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문법을 조합하고 있는 사이 선배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 공공님은. 어떠시는 거 아니네요. 그게 진짜 잘하는 영어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무튼 뭐 의미 전달만 하면 되지 하고 용감하게 쓸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잘 못해서 늘 되게 괴로운데 외국에 나가서 통역을 통해서 주서 들은 거는 맞는 거 아니야. 상황을 보고 그럼 막 그런 상황을 막 얘기하게 돼.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구나. 뭐 어떨 때는 또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 그걸 직접 말씀을 하셨네. 어떤 표현을 했냐. 뭐 정확한 단어를 구사를 뭐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왜 그래. 작아진다. 그럼 순간 막 위축. 그쵸. 네. 그래서 약간 따빌랭처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비밀을 평생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는. 근데 그게 용기가 안 나나? 저는 영어를 못해요. 뭐 그런. 아니야. 어떤 명성에 갇히면 못할 수 있어. 아, 그런가? 사회적 체면. 네. 자전거를 못한다고 그 친구한테는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서로가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할 줄 모르는 것은 점점점.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서 함께 웃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그냥 눈치채고 얘기 그쵸. 안 하고 그냥 팔기로. 생각해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자전거 잘 못 타도 고칠 순 있잖아요. 그 전에 무한도전을 봤는데 데프콘 아저씨가 데뷔 전에 음악 피아노 교재를 팔았대요. 아, 맞아. 그래서 누가 형 피아노 쳐요? 그랬더니 아니 못 쳐도 교재는 팔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냥 해서. 그걸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는 솔직한 캐릭터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자기의 허점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철저하게 가리는 또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허점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가려주면 괜찮은데 가끔 어깨에 있다 보면 허점 투성인데 본인이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 전에도 뭐 얘기하다가 그런 말을 이제 근데 우리 세계에 약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되잖아. 근데 강연을 갔는데 강연에 30분이 늦었대. 근데 30분 동안 그 뒤에 30분 도착해서 30분 동안 자기가 왜 30분을 늦었는지를 강연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나는 그것도 되게 기가 막혔고 내가 들었던 직접 들었던 그 세미나 중에는 정말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준비를 못했어. 강연 준비를.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어서 강연 준비를 못했는지를 전국 방방곡곡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무려 한 15분 이상을 그 전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엄청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 저분은 우리 세계에서 늘 심사위원으로 나오고 엄청 잘 나가시는 분으로 나오고 뭐 위대한 업적도 있으시고 역사의 길이 길이 남을 근데
왜 저러시지? 그분이구나. 그분이구나. 그 왜 저러시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정도의 연배에 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전날에 술을 떡이 되도록 먹더라도 그 다음날 강연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머리에.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썰을 풀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거야. 그것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지. 명성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쫙 있는 사람이 꼭 명성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다 갖추었으리라는 법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제야의 고수들도 많은 것 같고 조심해야죠, 우리도. 자기가 알고 있고 못하는 거를 솔직하게 얘기할 때 오히려 자기의 지평이 더 넓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라울은 좀 안쓰럽긴 하지만 이 장면에서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못한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여왔을 때 그 이로운 점들을 열거해서 이 자신의 우울함을 좀 날려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대요. 아.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고 했구나, 이 사람은. 그쵸. 아니, 저 마을에서 장인이라고 부여를 해준 것가 더 그거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치. 그냥 자전거포 주인이다. 이렇게만 해놨으면은. 내가 평범한 자전거포 주인다 자전거 못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자전거에 내가 와 자전거 세상 잘 고치고 막 그러니까, 하는데 자전거라고도 할 수 없지 따비랭이라고 해야지 아니 근데 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거를 본인이 놓쳤네 그쵸 못하지만 나는 자전거에 대해서 잘한다 잘한다 더 대단하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 덕후 얘기하셨는데 덕후에 관한 우리의 이미지도 그냥 너무 집요하게 파서 좋아하는 사람 그냥 막 이렇게만 느끼지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거를 매치를 잘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존재감이 되게 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덕후에 대한 것도 좀 이미지가 바뀌어 있잖아요 막 방송에서도 덕후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일종의 전문가로 인정을 하고 다 알고 있다 이런 게 돼버리니 되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오히려 그런 이미지가 할 줄 모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없진데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전문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관점이 지금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왜 용기 내서 말하지 못했을까라는 것도 그런 지점이 아닐까요?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때 시작이 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를 이미 기원전에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어. 소크라테스는 정말 대단하네.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딱 그 말이거든. 내가 모르고 내가 못하고 내가 분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서 있는 지평을 정확히 알아야 사실 그 다음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소피스트들이 막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그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되게 비판하는 자세였다고 얘기를 제가 철학과 다닐 때 1학년 1학기에 들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다니. 아니 왜냐면 맨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막 놀리면서 나 네 자신을 알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놀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 센텐스의 의미를 철학과 들어가서 배운 거야.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 약간 분수를 알아라는 좀 다른 뉘앙스. 완전 다르지. 저도 그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얼굴 빨개진 나이입니까? 네. 네. 제가 이 쌍패 책을 막 많이 샀던 기억이 나가지고 집에 몇 권은 있겠건 했는데 없더라고요. 아, 그래? 다 또 선물한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러니까 사서 늘 선물을 할 때 샀나 봐요. 그때 이게 98년, 99년이어가지고 그럼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쯤인데 서점에 늘 이 책이 눈에 띄는데 이렇게 쌓여있던 기억이 나요. 이 쌍패, 뭐 얼굴 빨개진 아이, 속깊은 이성 친구 네, 이런저런 책들이. 그리고 그때 파트리크 지스킨트 책. 존머시. 네, 존머시. 존머시 이야기도 엄청 많이 맞아. 팔렸었는데 거기에 쌍패가 그림을 그렸다는 생각은 잘 못하고 있었는데 그 책도 같이 되게 인기 많았고 이거를 선물하기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어제 급히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공수를 했는데 책의 앞뒤에 한 책은 뭐 친구란 존재는 중요한 것일까 이런 서평이 이렇게 생연필로 이렇게 실려 되게 정성스럽게 쓰셨어요. 어디 봐. 이렇게 네 글씨랑 비슷해서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또 한 권 같이 산 속 깊은 이성 친구에는 앞장에 어떤 모모 오빠가
아마도 여친에게 선물한 것 같은. 증거도서로 나왔어. 네. 2001년 12월 9일에 선물한. 뭐, 뭐라고? 2000 뭐? 1년. 2001년? 어, 그러니까 진짜 20년 전에 이 기록이란 게 되게 좋죠. 책이 되게 깨끗하다. 네, 깨끗하게 보관하다 팔았나 봐요. 앞에 쓴 문구 수많은 책 가운데 겸손해집니다. 모모 오빠 이렇게 딱 선물한. 아, 진짜 이렇게 선물 많이 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문구가 다 적혀있는 게 네. 정말 이게 선물하기 좋은 책이었구나. 책을 뭐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나 되게 가볍게 즐겁게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뽀샤시한 이미지에다가 약간 또 인생의 씁쓸함과 뭔가 그런 것들을 잘 담겨 있어서 얼굴 빼기진 아이가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지 않았나 네. 싶은데 뭐 쇠가 아까 몇십 쇠라고 막 그랬잖아요. 얼굴 빼기진 아이가 내가 2005년도 판인가 아니면 38세인가 그래. 이게 좀 나중판이 지금. 네. 저는 2021년인데 이것도 4판 1세예요. 그러니까 이미 1세 초판이 54세였고 와. 2판도 24세 엄청 찍은 거죠. 100세를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쌍배님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못지않게 아, 그 사람보다 사랑을 받지 더 팔리지 않았을까? 판매량으로 치면 이게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이 책도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제 친구 중에 얼굴 빨개진 아이가 있어서 그 친구가 되게 이 책을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게 늘 진짜 컴플렉스인 친구여가지고 엄청 빨개졌나 보다. 뭐, 네. 날씨가 안 좋거나 술이 조금만 들어가도 20대 때는 또 그런 컴플렉스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 했던 아이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너무너무 좋아했다. 이 책은 어린이 책으로 우리나라에는 확실히 어린이 책이 아닌 걸 버전으로 나왔고 그림 에세이 이런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느낌. 그 이전에 옛날에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나 뭐 그런 책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시중에 나왔을 때.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샀죠. 20대 사람들이. 진짜 제목도 정말 잘 붙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마르슬랭 까이유라는 원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제목으로 얼굴 빨개진 아이 이렇게 붙여서 우리나라 독자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었던 것 같고요. 이 나중에 표지는 얼굴 빨개진 아이가 마르슬랭 그 까이유가 여러 가지 버전을 나온 게 막 있는데 하나만 딱 있는 옛날 표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넓고 하얀 표지에 이 조그만 더 찌질해 네. 보이는 거 너무 점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정말 찌질해 보이죠. 그 시작하는 장면도 표지뿐만 아니라 딱 시작하는 장면 내내 이 넓고 하얀 화면에 조그맣게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요. 그런 효과를 진짜 잘 낸 것 같아요. 네. 이 아이가 얼마나 빨개지는 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얼굴이 어떨 때 빨개지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사실 막 그렇게까지 불행하진 않았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근데 그냥 불행하다기보다 왜 이렇게 빨개질까 언제 이렇게 빨개질까 이런 게 궁금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희한하게 남들이 빨개질 때 얘는 또 하얘지고 뭐 이러기도 해요. 선생님 마르슬랭 빵점에 또 빵점 너는 남의 것에 베꼈기 때문이야 이렇게 혼내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친구들이 긴장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얘만 하얘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힘들었겠죠. 불행하지 않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너무 궁금하고 힘들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네에 재채기 소리가 들려오면서 어떤 아이가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 아이는 계속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어린이인데 천재 연주자인데 근데 계속 재채기를 해서 뭐 이렇게 음악회도 망치고 뭐 어디서나 얘는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죠. 애취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제 둘 다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둘이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죠. 이 책은 결국 두 아이의 우정에 관한 얘기가 돼요. 컴플렉스보다. 그리고 컴플렉스가 이제 중요한 요소긴 하죠. 이 우정을 쌓는데 네. 둘 다 너무 사라지지 않는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친해진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둘이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면서 친해지는지 아플 때도 함께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어디를 가도 서로를 찾고
재채기가 있으니까. 르네예요, 친구 이름은. 그러던 또 어느 날 르네가 갑자기 이사를 가요. 근데 이사를 막 급하게 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서 쪽지를 남겨놨거든요. 어디로 이사 간다고. 근데 이 매정한 엄마 아빠가 그 쪽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편지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로 세월이 흐릅니다. 늘 그래도 기억은 했어요. 다른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그 중간에 리보드라고 되게 엉뚱하고 재밌는 친구 있어요. 애가 산만해가지고 마르슬랭 이름도 맨날 바꿔서 부르고 가다가 꼭 넘어져서 사라지거나 뭐 이러고 이런 네, 아무튼 이런 친구도 사귀고 저런 친구도 사귀면서 어른이 되어가요. 근데 이제 늘 잊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멋진 도시에 멋진 직장인이 되었어요. 자기 사무실이 있고 비서가 있는 어른이 됐고 지금도 지금 얼굴이 좀 붉어지지만 어엿한 어른이 됐지만 그 지금도 계속 빨개진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대도시에 살게 되면서 그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뛰어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비가 철철 내리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재채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저 사람 감기 걸렸나 하고 사람들이 약간 킥킥거리고 이러는데 그 친구가 바로 르네였던 거예요. 그래서 따유라토 서로 성을 부르네요 이때. 그래서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왜 이제 좀 어른이 돼서 만나면 어색하고 어렸을 때 감정은 느끼기 힘든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났는데도 어린 시절 똑같이 같이 놀고 계속 같이 어울러 다니고 하나도 그 둘이서 나란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네, 어린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린 시절처럼 같이 막 짓궂은 장난도 하면서 그리고 까이유는 얼굴이 빨개지고 르네르토는 재채기를 하면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따뜻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네. 이쯤 되면 사랑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그렇게 되고 운명이잖아요. 그 대도시 안에서 네, 그 재채기 소리로 네. 다시 만날 수 뭐 있다는 여기 것도 자식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둘 다 우리 큰아들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나오는데 친구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만났던 친구가 우리 바쁜 젊은 시절 막 보내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 좀 남다른 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세월이 흘러서 걔가 어떻게 컸는지는 어떤 성격으로 변했는지는 몰라도 친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익숙하고. 두 개가 저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동창 어쩌다 만나는 애들 둘이 있고 대학 동창은 조금 더 자주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삶이 달라져가지고 사실 이제 저는 되게 친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같이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할 얘기도 막 무궁무진하고 뭐 이렇게 아 하면 어이. 네, 네. 척척이잖아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거는 조금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아쉬운데 자꾸 설명해야 되고 맞아. 설명하다 보면 재미 하나도 없고 뭔지 알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정서적인 편안함 내 어렸을 때 이렇게 후진 모습 이런 거 다 본 그래서 여기서도 두 사람은 그런 어떤 뭐 일상을 나누지 않고 좀 막 어렸을 때 하는 행동 같은 걸 많이 만나서도 하잖아요. 사냥을 다니고 짓궂은 장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다시 만나서 자신들의 근황 같은 걸 나누기보다는 그게 또 그 어린 시절 친구랑 할 수 있는 그 특수한 맞아요.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 뭐 몽지는 어렸을 때 친구랑 떨어진 지 얼마 안 됐잖아. 제가 한 명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핸드폰을 사줬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 친구 누군데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화로 이렇게 막 하니까 중학교 가면서 이제 메일로 막 보내고 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이랑 떨어졌다가 20살에 재수가 끝나고 페이스북을 시작을 했는데 페이스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아이를 그렇게 한 7년 만에 완전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 걔는 대학교 가서 군대 가고 해서 또 한 2, 3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이제 20대 중반에 만났는데 걔랑 만나면 그렇게 그냥 초등학교 때 얘기만 계속해요. 너 그때 그랬었잖아 하면서 막 집에 먼지 쌓인 그 교지 꺼내와가지고 걔 옛날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그런 얘기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짝꿍이었어? 저희가 썸을 탔죠. 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썸을 탔다는 거야? 아니면 다시 만나서 썸을 탔다는 거야? 아니, 초등학교 때 썸을 탔어. 다시 만나서 썸을 탔으면 전 이제 위험한 사람이었어. 바람이죠, 바람. 네. 제가 그때, 네. 근데 초등학교 때 썸을 탔던 친구여가지고. 아, 막 그래서 이제, 더 인상적이구나. 네. 애틋했죠. 애틋하기까지? 그냥 정겨웠어요. 정겨운 느낌? 아~ 그런. 약간... 제가 아까 만나는 그 초등학교 동창이, I love school. 아, I love school. 미안해요. 아~ 옛날 얘기해서. 싸이월드 지금은 페북으로 만나지만, 저희 한 그렇게 만났구나. 1, 20년 전에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끼리. 그래서 걔네를 만나면 이제 초등학교 때 얘기하면서. 재밌긴 맞아요. 해요, 진짜. 되게 옛날 얘기 하다 보면 현타가 오긴 하는데, 근데 또 그 옛날 얘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현타가 왜 와? 그냥, 아, 나이가 들었나? 아, 진짜? 추억으로 사나? 하는데 막, 제가 남편한테 추억, 나이가 들었나? 추억으로 사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인간은 원래 추억으로 사는 존재야. 하긴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 친구들 아직도 만나시더라고. 오, 진짜요? 그 동네가 작았으니까 그 동네에서 이제 멀리 뻗어나가고 막 흩어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거기서 동창들 찾아가지고 만나고 뭐 고등학교 동창회는 뭐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있어 지역별로. 제경 어디 동창회. 그러니까 아버지 거기 다 쫓아다니시더라고. 되게 이제 그런 끈끈함이 있는데 우리는 뭐. 까지는 아닌데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다녔던 그 초등학교에 이사를 내가 나왔는데도 계속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연락하던 친구가 하나 있어. 오히려 그 친구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연락이 끊겼지. 소원해지면서. 그랬다가 얼마 전에 도서전에서 그 친구의 작품집을 보고 그 친구가 이제 유명한 화가가 됐는데 자기의 컨셉처럼 부분 그런 이야기나 미술계를 또 잡지를 만들었었더라고. 되게 적극적인 친구였던 거야. 그래서 그게 한국의 아름다운 책에 선정이 돼서 전시가 돼 있는 걸 보고 저도 거기 전시 봤는데 거기에 이제 책 한 권이 그 친구가 그 친구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책이었는데 생각이 나서 혹시 화가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 그 책을 이제 자기가 거기 뭐 선정됐으니까 전시관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옛날 얼굴이 남아 있는데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메일을 보냈다. 보냈더니 누구세요라고 이제 처음에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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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랬더니 바로 다음 글자가 야. 바로 기억하셨네. 너무 반갑다. 그 사람이 김지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유되어 있는 그런 추억의 사람이었던 거야. 그것도 너무 웃겼어. 신기하다. 지금 얼굴 빨개진 나이를 옛날판과 이것도 예전판이지만 아무튼 그쵸. 개정판에 비교해보고 있는데 뭐 번역이 달라졌어? 환영이 커졌고 색은 이게 이렇게 빠졌어. 아, 그리고 서체 차이가 그 나중에 개정판은 서체로 했어요. 손글씨 같은 서체로. 아. 그리고 옛날판은 진짜 썼어. 맞아, 썼어. 어. 근데 이게 약간 쓴 게 더 이 서체가 지겨워서 그런지 모르겠어도 이 서체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만화나 이런 데 되게 많이 쓴 서체여가지고 좀 지겨워서 그런지 이 손글씨 느낌이 좀 잘 쓴 건 아니지만 정감 있고 좋네요. 그럼 디자이너가 다 그랬지 않을까 싶네요. 디자이너가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글씨를 진짜 약간 못 쓰는 사람한테 일부러 맡겨서 쓴 것 같아. 그리고 네. 글씨체가 다르다. 여러 사람한테 나눠 쓰는 것 같아. 아, 그렇네. 그렇지. 이 글씨체랑 지금 르네 아, 네. 똑같이 쓴 거랑 여기에 르네랑 다르잖아. 르네랑 달라. 달라. 몇 사람 붙어서 썼나 보다. 그러게. 이게 혼자서 쓰기에는 너무 노동이. 그림책 만들 때 뭐지 수크를 찾습니다. 김은재 선생님이 글씨 네네. 스스로 다 썼는데 다시는 안 쓸 거예요. 막 이러셨던 기억이 너무 힘드셨구나. 진짜 거기 말 막
대사들 깨알같이 쓰는 게 은근히 또 긴장도 되고 손 되게 아프고 그래서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서체를 다르게 다 이게 저기 그 송글 씨도 그런 한 사람이 안 쓰고 어떻게 이렇게 다 인물마다 그게 아니야 그냥 장면마다 달라요? 장면마다 그냥, 다 달라 네. 비슷한 느낌은 있는데 아니야 달라 아추 이런 건 다르고 대화체 있잖아 좀 다르네 어 다 달라 쓰다 퇴사한 거 아니에요? 계약 중도해지 쓰다 퇴사했어 이 뒤에는 너무 좀 또 다르네요 좀 깔끔하긴 하다 진짜. 이것도 갖고 있어야겠다 이거 되게 다르니까 재밌네요 저는 이걸로 봐가지고 네, 서체 있는 걸로 네, 그냥 아 되게 송글씨 같은 서체를 되게 잘 썼다 이랬는데 이거 진짜 송글씨네요 이거 디자이너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여러 쓰게 한 쓰게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조합했어. 적당히 감성이 맞는 애들만 선별해서. 그것도 일이다, 그쵸? 대체로 이렇게 약간 삐뚤빼뚤 일부러라도 좀 못 쓰게 맞아요. 해서. 근데 사실 지금의 편집자들 이게 그때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일단은 손글씨체 서체가 많지 않아서 그다음에 캘리그래피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거든. 이 책이 나온 99년도에는. 네. 그러니까는 사실 구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근데 이 개정판이 나온 이유를 봤을 때 가독성이 떨어지잖아. 그쵸. 아무래도. 네네. 그러니까 읽기가 어렵고 모양새나 어떤 느낌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살렸어요. 애초 같은 거 살렸어요. 애초 이런 건 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훨씬 깔끔해졌다 하고 다듬었을 텐데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보니 이 손글씨 서체도 유행을 타는지라 그렇죠.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손을 이렇게 직접 하는 게 이게 유행이랑 상관없이 이 맛깔스러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뭔가 훨씬 그런 지점이 있네요. 근데 글씨가 작았었네요. 판형도 작았는데 이런 본문 글씨도 작았고. 그래서 그 열린 책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구하자. 손글씨로. 손글씨로 바꿔달라. 새로운 손글씨. 새로운 손글씨를 써달라는 누군가를 학대해라. 쓸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거 되게 재밌는 많이 것 같아. 여러 사람이 쓰게 해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밌고 어쨌든 이게 드로잉, 데생 이런 식으로 그 쌍배가 보통 그렇게 그리니까 오히려 손글씨가 되게 맛이. 더, 네. 그러니까 원서는 다 쌍배의 글씨였겠죠? 네. 그렇겠지. 처음에 약간 좀 이질적이었던 게 글자들이 다 회색이었어요. 말풍선 글자들이. 근데 이거는 실수였을 것 같은데 이 앞부분에 글자가 약간 회색이야. 아 그래? 먹백이 아니야. 그러면 그 연필이 달랐던 거 아닐까요? 근데 뒤로 갈수록 거의 진해져. 오 그러네. 네. 망점이 좀 있는데? 뭔가 실수를 했거나 이유가 있었을래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 말풍선의 그 선하고 같은 톤이어야 되는데 약간 회색빛이 있어가지고. 저게 편집자야. 야, 가끔 편집자들 저렇게 잡아내는 거 보면 막 짜증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글자에 집착하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선 굵기가 다르죠? 왜 이 선은 까만색이고 옆에 있는 선은 왜 회색이 날까요? 뭐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죠? 정도? 오, 전.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글자체가 달라지잖아. 네. 여기 오빠체와 왜 옆 페이지 오빠체가 다르죠? 맞춰주세요. 막. 아, 가끔 막 그러실 때는 이렇게 좀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 이런 거 있거든. 빡빡하게 채워진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틈이 있어야 그림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이 나고 시원한 느낌이 나고 이 내용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설득 당하지 않아요? 아니 당해. 아니 너무 것 같아. 그걸 과하게 훈련하는 특히 이제 전집 출판사들이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긴 하는 것 같아. 편집자가 그런 걸 찾아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런 거를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한데 과하면 진짜 그림에 뭔가 멋을 해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전집 출판사에서 많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긴 해요. 손가락 뭐 개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약간 편견일 수도 있거든. 디자이너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때 뭐 이런 면도 있고 되게 괜찮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 되게 낯설어하고 힘들어하고 고쳐야지 안정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이겨? 바꿔야지. 저런.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왜 처음에 디자인 시작을 할 때 책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기업물 디자인 할 때도 홍보부의 모든 사람의 니즈를 맞춰야 되잖아. 줄줄이 타는 그 홍보부에
그러다 보면 디자이너를 왜 써? 지네가 하지? 막 이런 그런 생각이 들게 많이 들었는데, 아, 나중에 조금 한 십몇 년 지나고 나서 디자이너라는 건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막 엉망진창으로 모여져 있을 때 이거를 아름답게 정리해낼 수 있는 사람이 디자이너구나라는 생각을. 그 니즈를 너무 무시하지도 않고 너무 다수용하지도 않으면서. 그치? 아니 수용하지 않더라도 아름답게 그거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디자이너 너무 힘든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런 우정에 관한 관계? 저는 어린이 책으로 충분할 것 같아요. 저게 맞아요. 성인 다음에 얘기가 나와도 저거는 어린이 중학년 정도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같은 페이지를 펼쳐놓고 있는데 이 너무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르네가 황달에 걸려갖고 얼굴이 노래져서 이제 병원에 누워있는데 내 모습이 웃기지 아주 노랗고라고 말하니까 얼굴 빨개진 아이 레슬링 얘가 그래 이상해 라고 대답하는 게 있잖아. 또 반대로 마르슬랭이 홍역을 알았을 때 내 모습이 웃기지 아주 빨갛고 그랬더니 르네가 항상 빨간색이잖아 알면서 뭘 이런 막말을 할 수 있는 사이 네, 이런 뭔가 그렇지 이런 거에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지 라는 장면들 같은 게 너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런 지점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림의 힘도 있지만 이런 스토리도 네네. 뻔할 수 있는 얘기를 조금 다른 유머나 뭐 그런 네. 대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촉촉하게 다가옵니다. 네. 같은 조금 이 사람이 뒷세대긴 한데 저기 윌리엄 스타이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윌리엄 스타이그는 훨씬 더 시니컬하고 좀 삐딱선 타는 형인 것 같아. 저는 이거 그 사람 생각났어요. 슐츠, 그 스누피. 근데 그분이 내 컷 정도로 이렇게 구성하는데 그분은 훨씬 왜 그래서 뭐 스누피의 말 이런 것도 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요. 이 사람은 되게 그런 건질 수 있는 말을 되게 잘 하는데 저도 제주도 가서 스누피 월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름 뭐지? 스누피 아무튼 스누피 가든인가? 거기 요즘 되게 핫플리거든요. 인스타 명소로. 근데 진짜 이제 곳곳에 말들을 써놔서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스누피 말이 되게 따뜻하게 다가오진 맞아. 않거든요. 되게 공포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지점이 있어요. 약간 스타이그처럼 조금 냉처럼 지점이 있는데 오히려 쌍배는 이렇게 막 확 집어낼 말이 맞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약간 좀 더 서정적인 느낌이 대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가난하고 촉박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했잖아. 그 당시에 자기가 받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환경이나 어떤 친구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그 작품에 반영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뭔가 그때 받지 못했던 거를 조금 누군가에겐 전하고 싶었던 게 있구나. 그때 뭐 르네 고시니하고도 친구가 돼서 같이 작업도 하고 이런 사람과 정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을까? 그러니까 시니컬함이 진짜 없어요. 되게 희망적이고. 맞아. 저는 그게 그 왜 쌍배 책을 이거는 너무 옛날에 봤던 것들이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나고 저는 지금 웅지님이 갖고 오신 요 시리즈로 많이 접했었거든요. 양장본. 네, 그 양장본의 그 뭔가 스케치들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의 그림 자체에서 오는 그런 서정성이나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지로 항상 쌍배를 기억하게 돼서 그런 게 남아있었는데 뉴욕, 맞아요. 도시 네. 오랜만에 이렇게 서사가 있는 책들을 같이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아까 그 말씀해주신 배경까지 이렇게 듣고 나니까 되게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약간 원래 약간 뒤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책들 보면 보통 같은 요소를 지닌 주제들을 네. 서사 방식이 아니라 비서사 방식으로 나열을 해서 단편단편 보여주는 그런 책들을 많이 냈죠. 네. 약간 늙으셔서 그런가? 그리고 우리나라하고도 작업을 좀 했던데 파리크라상이었나? 맞아요. 그치 그치. 작업도 하고 뭐 상업적인 활동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오랫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막 소화해내는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이분이 일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 윌리엄 스타이그는 약간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오면 하는 거지. 오면 그리고 내가 생각나면 그리는 거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만든 게 또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맞아요. 서사 방식의 그런 예, 책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책 고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림책 작가라기보다 아까 무언의 드라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짧은 단편의 상황극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연재를 하고. 그렇다고 풍자 만화가는 아니었어. 맞아. 뭐 시대를 관통하는 이런 만화가는 일러스트레이터. 아니고. 우리말로는 그냥 딱 삽화가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다음 책을 소개할 건데요. 랑베르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아이 해가지고 아이 때부터 어른이 되는 이야기 두 권이었잖아요. 이거는 청년의 이야기예요. 랑베르시는. 근데 정말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집중력을 요구하는 책인 게 뭐냐면 장소가 딱 한 군데만 나오거든요. 가게인데요. 가게 이름이 셰즈 피카르라고 하는 피카르드라고 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인가? 하여튼 비스트로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네이버에 가게 치면 소개되는 메뉴, 가격, 그 다음에 뭐 종류별대로 가격들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영수증 같은 메뉴판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서 내가 잘 모르는 프랑스식 일반 가정식 같은 그런 느낌?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는 식당. 점심시간에. 가정식처럼 이렇게. 네, 점심시간에 언제나 그 어기를 찾아갈 수 있는 식당. 그런 급식소 같은 느낌. 백반집 어떨까요? 그냥 백반집. 맞다. 기사식당 백반집. 급식소라고 하니까 갑자기. 기사식당 갈까요? 끝나고? 아, 좋아. 아무튼. 그런 식당의 배경이고요. 언제나 똑같은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매일마다 매일 점심마다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는 사람이 이 그림에 보면 왼편에 있는 그 무리들은 대부분 정치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막 좌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되게 또 웃긴 게 이게 그리고 이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년 이상이에요. 중년 이상이어서 이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 페이지가 있잖아요. 106페이지인데 106페이지 갈 때까지 이 자리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정치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106페이지까지 1932년에 좌파들이 있었던 어떤 급진적인 어떤 세력들과 부딪혔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 얘기하기도 하지만 1980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망이 어떻고 걔네들이 뭘 먹었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똑같은 상황에 이 중년의 아저씨들이 앉아가지고 언제까지 1932년 얘기를 할 거냐 뭐 36년 인민전선이 한 일이 뭐가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의 어떤 정치 격동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서로 막 나눠요. 그리고 요 끝에 문 앞에 앉아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늘 항상 밥을 빨리 먹어요. 그래서 계속 이 서빙을 하는 분한테 다음 걸 갖다 달라, 다음 걸 갖다 달라, 막 천천히 드셔라, 막. 그리고 되게 시니컬해. 혼자 앉아있으니까 맨날 사람들의 말소리가 막 들리면 욕을 해. 막 흉을 봐. 그러면 또 혼자 앉아서 서빙하시는 분이 훈수를 둬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훈수를 두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4인석이 있어요. 이 4인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메인 무대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다 중년에 좀 화이트 칼라긴 한 것 같은데 만년 부장 같은 그런 느낌의 세 명이 있고 빈 자리가 하나 보이죠. 여기가 바로 주인공 랑베르시의 자리인데. 이들은 주로 축구 얘기를 해요. 맨날 축구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랑베르시는 젊은 청년이에요. 여기 안에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늦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식당에 언제나 같은 시간에 나와서 같은 음식을 먹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나오는 음식들이 있어. 그 내가 급식소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그 요리가 되는 그 요일이 있는 건데 오늘의 메뉴 같은 게 그쵸 있죠. 그리고 나갈 때에도 언제나 그 똑같은 시간에 나가. 그래서 그게 변함이 없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랑베르시가 안 나타나는 그리고 늦고 그리고 말을 안 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는 못해. 되게 웃긴 건 얘가 랑베르시가 늦거나 안 오는 거를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얘기만 하면서도 다 주의 집중을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랑베르시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여자가 생기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생겼으니까 갑자기 이 축구팀이 여자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연애의 썰을 막 누구랑 뭐
그 남자가 뭐 심지어는 그런 바람 피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들도 막 나와요. 각자 젊었을 때 어떤 연애사가 있었는지를 막 얘기를 하는데 양베르 씨가 좋았을 때는 좋은 얘기를 하고 그 여자랑 싸우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되면 갈등을 하게 되는 얘기를 하게 되고 이걸 보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의 그 허세 도나나 이 시기 자체가 이 책이 나오던 시기가 60년대잖아요. 60년대. 아, 그것도 60년대 작품이에요? 그럴 거예요. 앞에 65년. 60년대다 보니까 되게 우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여자를 이렇게 뭐 이렇게 다뤄야 된다 저렇게 다뤄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문구들도 있어서 좀 불편하기는 한데 그 남자들의 약간 이상한 오만과 치기 어림, 그 다음에 어리석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져요. 하지만 양베르 씨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뭐야, 짝사랑한 거야? 아니 짝사랑은 아니야. 안 했다가 이제 깨진 거죠.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막 여자한테 좀 채이고 다 왔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정치 얘기하시는 분들이 눈치가 없이 와 바람둥이 왔어 막 이러면서 막 아는 척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막 깨진 거예요. 그래서 말이 없어. 한동안 얘가 거의 대꾸가 없어. 대화의 말풍선이 형성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그림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뭐냐면 양베르를 막 의식을 해. 의식을 하는데 연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의 축구가 말이야. 뭐 그게 이때 이 시기의 축구 얘기는 별로 좋지 않았던 시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계속 지는 시기였던 거야. 어. 뭔가 위대한 선수가 안 나타났어. 그래서 맨날 이 사람들도 옛날에 선수 얘기를 하면서 야 정말 이게 왜 안 풀리냐 뭐 어떤 팀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랑베르를 막 눈치만 근데 일상에 관한 이야기여가지고 사실은 막 그렇게 특이하지는 않은데 나중에 랑베르가 마지막에 사실은 어느 날 또 도착하지 않는다 라면서 끝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무슨 다시 일이 있을지 다시 이제 연애를 시작했을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 아까 그런 그 자전거 못 타는 아이에서도 말해 주지 않은 것처럼 랑베르가 깨지고 막 다시 와서 막 풀이 죽어 있다가 다시 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그는 즐겨도 된다. 젊을 땐 즐겨야 된다. 우리 중 누구도 그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끝나. 여운을 많이 남기니. 젊었을 때 만든 책인 거죠. 그렇죠. 본인이네. 그럼 약간. 그리고 나서 이게 2탄이 나오는데 2탄은 제목이 너무 오, 10년 후에 75년에 랑베르 씨의 신분 상승에 대한 제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이제 이런 그 가게 똑같고 10년 후에 발전 안 했어요 가게 똑같아 변함이 없어 사람이 좀 많아졌어 뭐 그런 정도 그러면서 뭐 축구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똑같은데 이 랑베르가 이제 너무나 회사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얘가 막 바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도태되는 이제 점점점 노인이 되면서 막 이렇게 회사에서 밀려나고 또 잘리고 막 지방에 있는 도시로 막 전근 가야 되고 막 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구나. 그러니까요. 다 그리고 이 75년도에 이 아저씨들이 막 나는 거기까지 버스가 없다고 뭐 잘 됐어 나는 옮겨 뭐 그 명령 받아서 간 그 사무실은 버스가 한 번에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랑베르가 혼자서 이제 젊은 친구였으니까 중년으로 가면서 막 승승장구를 하는데 이 랑베르 씨 이야기는 둘 다 만화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린이가 보기가 되게 힘든 게 주로 성인의 그런 정치 얘기나 성인이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그 축구 얘기에도 뭔가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이 랑베르 씨의 신분 상승에는 이 사람이 막 거래하다가 광고업체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대마초를 피우고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막 정신이 몽롱해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아 네네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훨씬 더 자유로웠던 것 같아 그런 면에 있어서 네. 그때가 완전 그런 피크였던 문화가 뭐 집시적인 68년 세대 그쵸 그래서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랑베르 씨가 이제 신분 상승을 하면서 회사의 요직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 사람은 그때 그 식당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다르게 추억을 공유는 하지만 여기는 그 식당으로 돌아가지는 않아. 파리죠.
네네, 파리예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그런 이제 젊은 세대들을 만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랑베르 씨의 신분 상승보다 랑베르 씨가 진짜 재밌었어요. 10년 전에 나왔던. 저거는 이제 연애 얘기고. 뭔가 좀 더 일상적인. 예, 예. 그리고 한참 그런 그 당시에 남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떻게 뭐 액션을 취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발견한 거 스텔라 맥주. 눈 조심해요. 가게 간판에 있는. 근데 실제로 있었던 가게를 모델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자기가 파리를 사랑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거기서 애착을 느낀 어떤 식당 아니었을까? 가면은 진짜 영감들이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 정치 얘기, 축구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살던 동네에서 쭉 살았어요. 거주하는 그 동네에서 거의 이사를 많이 안 가고. 쭉 살았을 정도로 서식지 같은 느낌의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사람을 소개하는 문구에도 파리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다. 근데 뭐 생제르망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유명한 다큐도 나오고 되게 늙은 여자분인데 뉴욕에 계속 산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근데 그분이 독서에 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막 되게 여러 가지 직업도 전전하고 이제 이렇게 완전 하층민에서 이제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이제 독서에 대가여가지고 글도 이제 글에도 독설이 막 담겨 있고 그래서 욕쟁이 할머니구나. 약간 다른 과지만 아무튼 시니컬하게 뉴욕을 애정하면서도 계속 투덜거리는 거야. 그 다큐 앞부분만 봤는데 사람들이 다 핸드폰 쳐다보고 다녀가지고 맨날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그 사람 생각나네 갑자기. 오래오래 도시에 그래서 그 하도 투덜거리니까 왜 안 떠나냐고. 난 여기 사는 사람이야 그냥 이런 거죠. 랑베르 씨도 이것도 손글 썼다. 손글 씨더라고요. 랑베르 씨 신분 상승도 손글 씨야. 근데 이런 거 보면 여기 보면 사보에 소개된다라는 사보 그림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 기사를 손으로 다 일일이 썼어. 근데 이건 진짜 약간 그 만화 같은 거 볼 때 되게 존경스러운 부분인데 저걸 진짜 다 손글씨로 그 작업하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크게 보니까 더 근데 진짜 공이 느껴지네요. 글씨체도 너무 다 서체가 아니에요? 다 손글씨예요. 손글씨야. 그러니까 쌍배가 얼마나 글씨를 정연하게 잘 쓰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쁘다. 이쁘죠. 그 만화가들 특유의 선이 글씨체가 너무 예쁜. 왜 윤정주 선생님도 손글씨 되게 예쁜데. 그래요? 그래서 가끔 그림 작가들 글씨 예쁘게 잘 쓰는 분들이 스케치했다가 자기 손글씨로 이렇게 글을 다 적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살리는 게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넣는다고 예쁜 건 아니거든요. 그쵸, 최종 버전에 그냥 그 스케치 상태의 선 느낌이 되게 좋은 작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랑베르의 이야기는 왜 뭐 직장 다니다 보면 한 4, 5년 다니는 직장이면 이제 단골 식당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언제나 좀 비슷한 테이블에 가서 앉게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좋겠는데. 요즘 이제 식당들도 하도 망했어. 그래, 저는 랑베르 씨 같은 공간이 저한테는 있어갖고 되게 남일 같죠. 어디예요? 거의 그때 오셨던 그곳이요. 아 거기. 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아 진짜 그 시간대.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랑베르 씨네 나오는 테이블처럼 같이 막 얘기를 오가고 아 거기 되기도 하고. 저기 책방. 네네네. 책방인데 저녁에 이제 술을 판매를 하고 음식도 판매를 할 때가 있어갖고 이렇게 또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돼있진 않고 이렇게 길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광고예요. 북스피어리언. 아, 네. 제가 아는 이제 디자이너도 저도 그때 갔던 게 그 디자이너가 혼자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책방인데 술을 파는 책방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저녁 때 혼자 가서 그때 갔을 때도 막 이렇게 저는 그 디자이너랑 갔는데 충기 씨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 강아지 산책 나와가지고 들어와서 한 잔 딱 마시고 가고 강아지가 두 마리가 들어왔었을 그날.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딜 가서 앉아서 퍼질러 앉아가지고 뭔가를 먹고 마시고 하는 문화잖아요.
근데 그 잠깐 그렇게 들려서 맞아요. 한 잔 뭐 간단하게. 영국의 펍 이런데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게 일상의 루틴처럼 아까 그 강아지 산책도 그냥 정말 루틴처럼 강아지가 먼저 나 오늘 여기 내려가서 물도 마시고 간식도 먹을 거야 이런 게 내려와가지고 딱 그거 이렇게 한 잔 드시고 가시고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분위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가면 항상 일정한 사람들이 있고 맞아. 내가 운동 다니잖아요. 헬스장에. 시간대가 가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 시간대에 저는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가는데 정말 반드시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 그 맞아, 사람들은 맞아. 매일마다 그 시간에 온다는 얘기거든. 나는 수요일에 가기도 하고 금요일에 가기도 하고 목요일에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늘 있는 거야. 지방령 같은 거지. 근데 그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분들도 다리가 쫙쫙 찢어지면서 매트에서 막 운동하시는 거 부럽네요. 보면 오 되게 부럽고 그 왜 수영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같은 시간대에 이렇게 늘 나오시는 분들 그런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은 서로 말을 잘 안 걸어. 근데 밥을 먹으러 가거나 뭘 먹으러 갔을 때 늘 루틴하게 만나게 되면 이렇게 통성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인지하는 관계가 되기는 하더라고. 확실하게. 먹는 거에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도 같이 밥을 한 끼를 먹으면 이 관계가 좀 달라진다? 아,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같이 식탁을 공유한 사이라는 게 굉장히 남달라지는구나. 커피 한 잔하고는 되게 틀려. 맞아, 맞아. 이 랑베르 씨의 사실은 이야기의 주요한 부분은 점심시간에 음식을 먹으면서 언제나 항상 같은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하고 인생을 공유해 가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책을 소개를 해볼까요? 네. 마지막 유작이죠? 유작이라고 해야 되나? 언제 돌아가셨죠? 22년 8월 11일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아,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이게 2월 25일 초판 1세거든요. 올해 아. 네, 올해 나오고 돌아가신 그쵸. 아니 프랑스에서는 2년 전에 나왔어요. 아, 20년에 그러면 뭐 이렇게 유작이 더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네요. 아. 그럼요. 자, 어떤 책인가요? 네. 이 책은 인텐시브 러브? 네. 왜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 버텨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막 하나의 플롯을 가지고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한 장마다 다른 그림과 다른 이야기를 토막토막 이야기를 가진 에세이 묶어놓은 왜 한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막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계속 버텨라고. 맞아요. 제가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상패의 신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은 그냥 계속 그림 하나에 글 하나 좌수에는 그림이 아예 없을 때도 있고 막 하는 식으로 다 다른 얘기가 있는데 이 책을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게 사람이 어른이 되면 안 되는 게 글부터 찾아 읽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뭘까? 왜 계속 버텨일까? 막 이 생각을 하니까 계속 버텨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글부터 후루룩 읽었는데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막 아무 여운도 남지 못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 책을 좀 오롯이 제 감정으로 느끼고 싶어서 뭐 출판사의 서평이나 책 읽는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걸 안 찾아보고 보려고 했는데 큰일 났다. 내가 내일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모레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해가지고 이 책을 계속 막 읽었는데 출판사 서평을 결국은 봤어요. 그랬더니 따질 것도 없고 캐물을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이 그냥 보면 된대요. 그래서 너 출판사에서도 상당히 난감하셨다. 그렇구나. 알겠어. 그러면 내가 계속 버텨에 집착하지 않고 이 책을 그냥 느껴야겠다 해가지고 찬찬히 그림을 관찰하면서 그 다음에 글을 보고 막 그렇게 했죠. 근데 내용들이 보면은 왜 계속 버텨라고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주기적으로 등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등장을 하시거나 재미난 물건을 파는 상점에서 이 초를 샀는데 말이죠. 순전히 이번만큼은 내 기도를 잊지 말고 들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답니다. 했는데 보시면 초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오, 진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렇게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시는 이분이 한 서너 번 나오세요. 혼자 텅 빈 교회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면서 또 하는 말이 어차피 내 말을 십중팔구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휴식인지 모르겠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어차피 당신 내 얘기 안 들을 거니까 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 이런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이 책은 계속 버텨인가 보다. 모나리자를 보러 갔어요. 어쨌거나 굉장히 프로 같긴 하네. 저는 여기에서 아 모나리자 빵 터졌겠다. 힘내. 이렇게 하게 되고 뭐 미술관에 가서도 저는 좀 몸이 좀 얼얼해졌어요.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거 보면서 또 미술관에 간 아주머니들이 나한텐 너무 차분하기만 한 예술이군요. 막 하는데 전 이 화랑에 걸려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얘들아 힘내라. 우리 참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어.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그 제목의 의미를 굳이 부여해보려고 하자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상패에 컬러가 들어간 드로잉도 있고 잔잔하게 계속 끝까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들이 책 페이지가 120페이지 정도 되게 그렇게 쭉 묶여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몇 가지 네, 인상 깊었던 장면에다가 메모도 해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묶여있는 초를 산 아주머니 글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잊지 말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할 땐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아주머니 너무 귀여워서라도 내일 거 기도도 하기 전에 다 들어줬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은 기도할 맛이 안 나겠지? 해서 그치. 이렇게 해놓고 몽디님의 그게 더 귀엽다. 그러니까요. 막 모나리자한테 막 감정이 입하고 힘내. 사람 엄청 많은 거리에서 빨간불 앞에서 아저씨들 기다리는데 넥타이가 휘날리면서 아저씨 볼을 탁탁 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악리 자네니까 하는 말이네만 이따금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때론 내 오른쪽 어깨를 때론 내 왼쪽 어깨를 툭툭 치는 이 작은 천조각이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자유와 모험 욕구를 일깨워준다네 하는 거 보면서 아 아저씨 존버하세요. 리플 달았어. 네, 이렇게 뭔가 읽다 보니까 아 이런 상패의 이런 하이 개그와 프랑스식 유머란 이런 걸까 맞아. 하는 지점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 어떤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잔잔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온정이 있고 세상을 향한 그의 시선에 공감하게 되는 지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예배당에 혼자 기도하고 계신 십중팔구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누군가에게 속내를 털어놓는다는 건 얼마나 큰 휴식인지요. 이렇게 써있는 부분을 보면서 예배당에 혼자 앉아있으면 기도 좀 해볼까 하다가 엄청 이내 지루해져서 딴짓을 엄청 하곤 했다. 해서 혼자 막 연기하고 갑자기 막 능얼응얼 노래하고 춤도 출 뻔하다가 전능하신 방송실 간사님이 내려다보고 계신 걸 느낄 때 네. 아 그럴 때가 있었어? 네 제가 그 교회 예배팀인데 예배팀이어가지고 교회 일찍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배당이 엄청 큰데 불은 단상 쪽으로만 켜져 있고 막 하니까 괜히 막 어디서 무대 위 올라인 것처럼 독백도 해보고 하고 노래하고 막 피아노에도 안 드럼에도 앉아보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불이 팍 켜져서 보면 방송실에 간사님이 계시네 해가지고 아 민망하고 막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저런 사람들을 그분 전능하신 이 텅 빈 예배당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다. 그래서 네. 이렇게 쭉 흘러가는 똑똑하다는 게 어떤 건지 자넨 알 수 없을 거야 막 이런 말 있고 그리고 또 작가가 앉아있고 이렇게 그 뭔가 몇 명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작가와의 만남 같은 걸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저기 멀리서 화가가 그림 그리고 있고 아주머니
부인 두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먼저 그 작가와의 만남은 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언제부터 당신은 자신이 작가라는 사실, 그러니까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이나 이야기를 지어내는 저자임을 깨달았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여기 작가와의 만남에 온 사람이 다섯 명 정도밖에 안 되네. 맞아. 심지어 한 명은 애고 자고 있어요. 슬퍼. 그리고 할머니들이. 되게 공포야. 할머니. 근데 종이컵에 음료 너무 많이 따라놨어요. 음료 마시러 왔네. 음료 마시러 왔어. 여기 종이컵에다가 음료 이만큼 따라놨고 와인잔에도 와인 따라놨고 심지어 이거 드럼통도 와 있는데 자리가 이렇게 앉아있고. 아, 어떡해요. 네, 한 50명 보면서, 좌석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당신이 작가라는 사실 이 말 보면서 저도 이제 출발하고 있는 작가고 주변에 그림 그리기 막 시작한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본인을 작가라고 지칭하면 너무 어색하대요. 그래서 언제부터 내가 작가냐고 저한테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내고 했으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언제부터 자기를 작가라고 부르면 되냐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언제부터 당신은 자신이 작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냐고.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 옆에는 저희는 요새 통 글을 쓰지 못해요. 내 동생이 컴퓨터 분야에서 일하는데 그 애가 매형을 도와주겠다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어줬거든요. 뭐냐면 어디선가 저희의 책들 가운데 하나가 문고본 형태로 재판을 찍게 되면 종이 한 번 울리는 거예요. 양장본으로 첫 출판될 때면 두 번 울리고요. 그 결과 저렇게 종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거 보면서 종이 울리기. 네, 저도 인스타에 그림 올리고 좋아요 달리 계속 들어가는 이 그래서 막 좋아요 안 나오게 하는 것도 해봤는데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를 맞아요. 해보려고 했는데 남의 것만 여러 명이라고 보이고 제 거는 너무 잘 보이고요. 네, 그래서 아 소용없구나.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단념하고 난 자유로워져야겠구나 막 해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이 계속 버티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저 작가의 만남 좌석이 200석이야. 세고 있었어. 세셨어요. 네. 바로 새로 곱했구나. 아니, 이렇게 준비하려면 엄청난 작가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 너무 공포스러운 장면이다, 저거. 참 쓸쓸하고,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보다 보니까 잘 뭔가 안 풀리는 상황에 대한 네. 이야기들을 모아놨네. 그쵸. 안 풀리고, 뭔가 좀 씁쓸하고, 그런 것들을 약간 좀 해악적인 본인을 해악적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상배가 그랬대요. 근데 감히 내가 해악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감사한데 해악적인 작가다 그랬다는데 그 해악이 조금 그걸 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씁쓸하고 어떻게 보면은 꿀꺽 삼켜서 넘겨야 되는 순간들인데 그 순간에는 사실 좀 뭐가 이렇게 기운도 안 나고 맞아요. 의욕이 막 떨어지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쌍패가 87세에 출간이 된 거야. 물론 그 전에 작업해놨던 것들을 좀 모아놨겠지. 모아서 이렇게 엮었겠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죠. 이 책을 위해서 작업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네. 모아는 묶은 것 같아요. 여러 개의 같아요. 그 드로잉을 생각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근데 본인이 87세에 이걸 묶으면서 이렇게 편집해내면서 물론 그 젊은 편집자들이 많이 도와줬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보통 한 70세만 넘어도 인생의 약간 여러 단계들을 이렇게 볼 때 그 지나온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잘 버텨왔구나. 잘 지나왔구나.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엮어서 메시지를 남겨놓은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 그리고 그림이 우리 지금 얼굴 빨개지는 아이나 뭐 자전거 못하는 아이나 랑베르 씨에 비해서 되게 화려하네. 맞아요. 네. 엄청 화려해. 화려하고 더 디테일해진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뭔가 좀 더 배경 같은 부분도 많이 날렸던 것들을 여기서는 이 구체적으로 여기 소개하는 영어 위키만 한번 읽어봤는데 맨 앞에 그 글을 포스터 라이크 일러스트레이션 포스터 같은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러스트의 전형이 그 뭐야 뉴욕커 표지 이런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지금 많이 담겨 네, 이런 게 많아요. 꽉 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얼굴 빨개지는 아이나 이런 건 좀 책을 위해서 이야기를 서사예요. 위해서 좀 간단하게 갔던 것 같고 제일 많이 활약하고 이 사람이 뭔가 좀
시그니처 이미지는 저런 이 책에 담긴 계속 버텨 그냥 계속 버텨. 원제도 거의 그거네요. 그래요? 검색해봤어요. 스테이 온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맞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았네. 그쵸, 이 사람이 그런 일부러. 네. 그렇다고 죽는 건 아니니까 계속 살아. 뭐 이런 그렇네요. 내가 우리 남편이랑 한참 싸울 때 그 판단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혼할 것인가. 안 할 거라면 되게 좀 잘 마무리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일도 그렇고 뭐 일이 막 꼬이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하잖아. 그러면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해. 어떻게든 끝내자. 어떻게든 마무리를 하자 이거를. 끝나게 돼 있다. 뭐 끝난 거지. 일이 계속 될 건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고선 다짐하지. 이 거래처하고는 다시 나가. 맞아. 이 쌍배 이 시리즈가 되게 많잖아요. 지금 계속 이런 양장본으로. 맞아. 나 여기도 있어. 내가 네. 하나 다 인생은 단순한 균형이. 그것도 그렇게 나열돼 있는 건가요? 이거는 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런 이건 오히려 더 그림 위주네. 저 인생은 단순한 균형의 문제는 정말 거의 그림 네, 화보집같이 집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자전거만 이렇게 모아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균형을 얘기하면서 하는 제목을 잘 지었다. 그렇죠. 이거에 많이 끌린다니까요. 이런 제목에 열린 책들 담당 편집자가 열일을 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이 쌍패가 자전거를 많이 그리고 본인이 또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습작서부터 뭐 작품 속에 있는 여러 자전거들을 그냥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 뭐지? 뭘 보려고 인터뷰가 실린 걸 봤더니 거의 자신은 습작을 남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저는 이 시리즈를 보면서 이게 약간 스케치 같은 느낌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이런 메모나 아이디어 스케치를 많이 하나 보다 했는데 자신은 절대로 화판에게만 모든 것을 맡길 따름이고 대생은 다 스케치북에 그대로 보존된다고 하니까 사실 이런 것도 그냥 스케치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한테 작품으로 남겼던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만화가들 펜화 하시는 분들은 사실 밑그림을 그렇게 많이 안 그리시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네, 그냥 현장에서 바로 라이브 페인팅 하듯이 막 그리셔서 틀림 버리고 막 그렇죠. 뭐 아니면은 버전을 다른 걸 만들거나 그런. 영국의 유명하신 그분도 그죠. 라이브 페인팅 맨날 볼로냐 가면 라이브 페인팅 늘 하고 계신 할아버지 있는데 영국에서 엄청 영국에서 늘 제일 우리나라에선 좀 인기가 덜한데 영국에선 최고의.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진짜 이렇게 선으로만 하니까 라이브 페인팅을 그냥 쓱싹 하고 있더라고 볼로냐 가면. 그래? 한 두 번 본 것 같은데. 마틸다 그린 그린 사람. 아, 퀸틴 블레이크. 저도 퀸틴 블레이크 생각나긴 했는데.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퀸틴님은 뭐랄까 서사도 약하고 한 그림에서 보여주는 뭔가 이런 이 한 컷에 스토리를 딱 담아내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이 순간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것도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사파가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로알드 달의 그런 이미지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번에 이거 쌍패 보면서 퀸틴 블레이크 색감이 되게 많이 났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무슨 그림 하나를 보고 쌍패인지 퀸틴인지 되게 헷갈렸던 적이 있었어가지고 약간 그런 색 쓰는 것도 그렇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거칠고 디테일이 다르지 않나?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뭐 내가 그렇다고 퀸틴 브레이크 경을 내가 뭐라고 싸운데 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국에서는 완전 추앙받는 그럼 당연하지. 페인팅하고 계시는 거 만화가와 일러스트레이터의 거의 무슨 원로 중에서도 거의 명예로운 존재야. 어린이 쪽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고 무슨 사회적인 활동 되게 많이 했어. 그 순장도 많이 받았어. 국내에서도 전시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저도 더 할 수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거 되게 많잖아. 그럼 이 그림체를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좋아해. 쌍패처럼 조금 다듬어지고 이렇게 그쵸, 좀. 그쵸. 네. 나는 쌍패가 그림체 때문에 사랑받았다고 생각 안 해. 이 사람 그림체도 행복해.
근데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이 주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 있잖아. 아까 그 온정어린 그런 시각에 되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잔잔하게 오는 그 상황을 그려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하는 게 자신이 막 해학적이고 싶어 한다는 말 했잖아요. 그 해학이 진짜 한 끗 차이로 조롱이 될 수도 있는 맞아요. 건데 이거를 되게 고급스럽게 잘 만드네. 맞아요. 맞아요. 아까 그 넥타이를 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저는 이거 되게 서정적으로 우아하잖아요. 그런 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자란 사람이 이렇게 우아하게 병생을 그악스럽지 않게. 이 기도하러 간 할머니의 마지막 시리즈도 빛이 내려오는 큰 교회에 혼자 그 예수님 상인지 이런 걸 보면서 당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니 그건 부당하군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귀엽잖아요. 말이. 인생을 늘 항상 이렇게 달리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민한 문제들에게 자기가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귀 기울이기도 하지만 사실 들어보면 자기한테는 앞선 문제들이 되게 많았던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던 캐릭터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이에 공존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냈던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섬세한 지성이라는 얘기를 했거든. 학교 중퇴야. 중학교 중퇴거든. 14살에 학교 그만뒀으니까. 근데 사실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다져진 부분들이 있는 거죠. 물론 말년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는 것도 있었지만 5점을 남기신 거야 이분은. 거기서 좀 깜짝 놀랐어. 이런 서정과 이런 따스함이 있는 사람이 페이퍼 컴퍼니라니. 돈 앞에선 돈 앞에선 장사가 없어. 아무튼 근데 프랑스가 세금을 많이 걷기로 유명하니까 어떻게든 좀 돌려보시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이 버는데 막 세금이 너무 많고 하면 아 그럼 우리나라 오시지 귀화하시면 계속. 네.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사회파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 또 아 그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구구나 뭐 이런 쪽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극악스러운 그 극단주의자들을 되게 좀 우습다기보다 이렇게 방관하면서 저건 너무 코미디 같아 라고 생각하는 좀 상황을 많이 그려내는 양베르시 보면 떨어져서 이렇게 약간 세련되게 좌파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이 랑베르시에 되게 그 좌파들이 막 득세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시각들을 좀 쓰고는 있어. 이 책들 제가 그 서점에 쌓여있는 걸 봤다고 했잖아요. 그 서점이 사회과학 서점이었는데 생각이 불현듯 나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봅시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제 남겨져 있는 것만 봐야 되는. 유행을 탈까요 이 사람? 안 탈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역주행하고 있다고. 네, 오히려 돌아가셔서 이제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저도 기사 본 것 같아요. 열린 책들 사장님은 정말 신의 한 수를 두셨구만. 또 꾸준히 잘 알린 것 같아요. 같이 잘 간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참 흔치 않은데 열린 책들이 그런 걸 잘 했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점 시작하고서 저도 저 시리즈를 좀 이제 많이 팔았었는데 이 책이 안 들어간 서점을 본 적이 없어. 상패 책이. 네, 거의 뭐 집. 제가 저도 이제 어디 다니면 서점 가보는 걸 좋아하니까 가보면 항상 상패 책들은 꽂혀 있는 거예요. 시리즈 스케치가 들어간 시리즈들은 그래서 진짜 대중적인 작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그림책으로 넣기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어른을 위한 그림책 지금 오늘날에 엄청 지금 그런 장르가 뜨고 있는데 그런 거에 문을 우리나라 시장에선 최소한 연 작가로서 저 표지와 제목의 그 기능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한 것 같아요. 이거에 되게 많이 사람들이 그냥 꽂혀요. 내용에 따른다기보다 이거 자체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고급스러운 양장과 그렇죠. 저 명조체 심플한 제목과 아니 나만 해도 있잖아 한 7권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이 갖고 계셨네요. 한때 되게 막 페이퍼북 형태로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얼굴 빨개지는 아이는 2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제가 원래 오늘 이 책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까먹고 안 갖고 왔는데 왜 우리가 니콜라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이건 두 분의 협업인데 근데 이게 전 작년인가에 꼬마 니콜라 오리지널 해가지고 아, 그래. 서점에서 봤어. 네네. 그래서 그것만 문학동네에서 나왔네요. 어, 아, 니콜라가 문학동네니까 이제 아마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저는 이거 재밌게 봤는데 좀 쌍배의 다른 매력이기는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또 이걸 코믹스로 코믹스로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서정성과 이렇게 조금 더 여백이 많은 그림들을 보다가 이렇게 칸 안에 되게 색감도 그렇고 대사랑 이렇게 인물이 더 보이는 이야기를 쓴 게 좀 이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그렇군요. 그죠. 꼬마 니콜라는 사실 텍스트북이죠. 그쵸. 근데 이미 네. 고전적인 되게 장르인데, 네. 이 장르를 띄운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쵸.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네. 그리고 사실 그 중국의 대만의 그 유명한 지미 리아. 쌍배워이 무슨 그 아류 아니야? 작자 멘트가 아, 맞네. 왜 그래. 아, 초기작들이 좀 그랬던 거지. 어, 굉장히 결이 비슷했어. 이번에 영화관 책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리벨... 오래전에 나온 책인가? 다시 나온 거야. 여기는 MZ세대잖아. 쌍패는 거의 무슨 저기 뭐 섹스피어급 아니야? 얼굴 빨개지는 아이 저것 정도만 알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 계기로 쌍패에 대해 찾아보고 또 계속 버텨 이 책 좀 많이 눈여겨보고 하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 자살 토끼라는 책 혹시 아세요? 맞아요. 그림 없고 그 토끼가 계속 죽잖아요. 그거를 계속. 읽고 독후감을 한 두 장을 썼는데 그래서 내 시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땐 무슨 정신으로 그 글도 없는 책을 보고 막 그런 식으로 썼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삶의 연속성 계속 죽으려고 하지만 계속 산다 막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가 막 썼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상패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아니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걸 보는데 그때와 다 많은 것이 다르겠지만 그 자살토끼를 보면서 느꼈던 그 지점에서 이 책을 또 느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책을 보고 또 지금 이렇게 인생 경험치가 쌓인 것과 뭐 세월이 흐른 것과 그런 거에 더해서 이 책을 또 보고 있겠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 드로잉을 보면서 저는 그림을 그리니까 쉽게 그렸을까 어렵게 그렸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얼마나 걸렸을까 막 쓱쓱쓱쓱 그리나 막 하는 생각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어제 저는 작가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회의를 총 9시간을 떠들었더라고. 9시간이요? 괜찮으신 거예요? 난 못해. 그래서 지금 약간 목이 살짝 갈라졌잖아. 어저께 할 얘기도 많았고 뭐 깨달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어제 작가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 아 계속 내가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텍스트, 시각적인 텍스트든 글이든 상황이든 그 모든 텍스트로부터 자기를 반추하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은 참 지혜로워진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나눴었는데 뭐 쌍패의 이야기들과 또 삶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잠깐 찾아보면서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나. 더라고 다시 교육이라는 게 과연 뭘까? 좋은 학교를 나온다라는 게 뭘까?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계속 삶을 부딪히면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체계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다음 단계를 가고 다음 단계를 가고 나이를 먹어가고 하는 그 삶에서 이 사람이 정말 충실하게 어른이 되지 못했다라고 될 수는 없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한테는 엄청 충실하고 자기 성찰을 이룬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거는 논리적이거나 뭐 어른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편견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서 이 사람 책은 스타일은 좀 낡아질 수는 있을 텐데 이 텍스트를 집중해서 본다면 어느 시대나 어떤 사람한테나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상에서 인사이트라고 하나요? 그런 걸 얻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추석 때 천안에서부터 엄청 막히더라고요. 제 목요일에 내려가는데. 그래서 조선한조 실록을 한 3시간으로 해가지고 해주는 유튜브가 있어요. 조선한조 실록 3시간이요? 실록이 아니라 그 조선 1대 왕부터 순종까지를 3시간에 걸쳐서 해주시는 분 거를 막 들으면서 막 순종이 즉위합니다. 누가 즉위해서 뭐 이 사람은 이랬습니다 하는 걸 보는데 제가 그걸 듣다가 이제 남편이랑 얘기를 하면서 듣다가 아 맞아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 안 돼 막 이런 말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남편이 이런 걸 들으면서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그 인사이트를 얻으면 그걸로 된 거야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패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물론 학교도 중퇴하고 해가지고 배운 게 없어서 어쩌면 의무교육의 혜택은 누리지 못했을 망정 그런 어떤 일상에서 포착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인사이트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는 장수하지 않을까? 그가 남긴 네. 책들은? 네, 이 책들은 장수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내가 우리 또 책 만드는 사람들이고 책 파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애청자분들도 쌍패를 좀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